지난해 11월 큰 꿈을 안고 취향한 플라이 가문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지원도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플라이 가문의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이 강원은 매각설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선에 첫 취항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대만과 필리핀 등 국제선 3개 노선에 취항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제주 노선 하나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계획됐던 자금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플라이 강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240여 명의 임직원 가운데 80여 명만 남겨두고 지난 10월 1일부터 모두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상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자 플라이 강원이 매각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플라이 강원은 인수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각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실행하고 있고 신규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부득이하게 기업 매각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강원도와 강원도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개 매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플라이 강원 운항권이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구책을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군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원도의 재정 지원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운항 장려금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과 지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신규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은행권 대출도 막힌 상황에 신규 투자 유치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플라이 강원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강원도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외부적인 여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대응을 넘어서 극복하고 그리고 강원도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어느 정도의 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취항한 지 1년도 안돼 경영 위기에 내몰린 플라이 강원. 저비용 항공사들의 인수 합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플라이 강원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